번째 시간은 그 스케치를 이어서 진행을 해볼 건데요. 뭐 사실 전체적으로 봐주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나오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분 부분 잘라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시간은 스케치에 이어서 이번에는 휴지를 먼저 채색을 할 겁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어떤 걸 먼저 채색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개체가 나왔을 때 밝은 거부터 채색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건 그냥 삭 한번 칠하고 말아버린다는 점. 결국에 똑같은 색을 만들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휴지의 색을 많이 만들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바르고 부분 부분, 주제 부분 위주로 묘사를 진행하고 근데 그 묘사도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해티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고 어느 정도의 물감량을 만들어서 채색을 진행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인 거 알죠? 자, 그럼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해티의 타임어택! 자, 해티의 타임어택. 자, 일단 채색을 진행하기 전에 머리가 보여. 죄송해요. 자, 일단 열심히 지우개질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스케치선을 조금 지우개질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연필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의 연필선으로 남겨져 있는지 참고하시고. 자, 물감량을 좀 많이 만들어서 화이트를 짜져 있는 거 보시죠. 물감, 이제 웜그레이를 많이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하지 말고 밝은 개체부터 채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휴지를 이렇게 좀 멀멀하게 이렇게 좀 뭐랄까 태걸레 밀듯이 청소하듯이 이렇게 슥슥 밀어주신 다음에 이제 어둠도 잡아야 되겠죠? 근데 휴지는 흰색 개체이기 때문에 너무 어둡게 잡으면 안 돼요. 근데 또 어둠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대부분 난감해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럴 때는 사실 어둠 단계들은 다 비슷한데 메인에 있는 것들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확실하게 눌러주시고 그리고 그림자들을 이용해서 눌러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어두운 부분도 눌러주지만 살짝 물칠을 해서 푼다는 점. 그래서 뭔가 중간 봤을 때는 되게 미완성 같을지언정 사실 흰색 개체는 뭐 해티의 마카 이런 사용법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마카 같은 걸로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자라든지 일단 휴지는 흰색 개체이기 때문에 그림자나 이 속 안쪽 부분을 조금씩 더 눌러주시고 살짝 물로 풀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다 그려졌으면 고민하실 거 없어요. 바로 두께 같은 거 그려주시면 되죠. 실제로 휴지라는 게 아무래도 크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께 차이도 줘야 되고 뭐 싼 휴지일수록 한 겹이겠지만 실제로 뭐 두툼한 휴지가 많잖아요. 비싼 휴지일수록 그리고 고급 휴지일수록 두툼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 겹이 조금 이렇게 살짝 겹쳐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그려주신다면 훨씬 더 디테일해지겠죠? 그리고 휴지는 실제로 이제 똥을 닦아야 하기 때문에 휴지가 커팅이 되잖아요. 그 부분까지 큰 것들은 조금씩 그려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고 실제로 커팅을 그리고 나면 그 휴지 엠보싱이 있기 때문에 그 엠보싱들을 그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진에 있는 것들을 참고해서 자기가 받은 사진에서 엠보싱 모양의 꽃무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무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메인은 하나도 칠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르치는 제자도 정말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메인은 전혀 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더 눌러줄 부분은 마카로 눌러주면 되기 때문에 요렇게 완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총 소요 시간은 24분 30초 정도가 걸렸네요. 실제로 그렇게 오래 걸릴 시간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래 걸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 소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기대되죠? 그럼 그때까지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 안녕!